이번에도 1경기에 끝나지 않을까. 1라운드에 끝나고 이제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두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라 네, 맞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네, 그런 1라운드에 화끈한 끝날 것 파이터들. 같아요. 네. 그리고 서로의 스타일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신중하죠. 이거 보세요. 묵직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투베이에프 선수는 인앤아웃이 굉장히 좋아요. 스텝이 좋으니까 저렇게 활발하게 앞뒤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장백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거나 다리를 공격하면서 기동성을 뺏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베이에프 선수의 페인트 굉장히 좋았죠. 레그킥으로 이어졌고 그대로 돌려주는 장백호. 역시 한방한방 묵직묵직합니다, 양 선수. 오! 자, 테이크다운. 하지만 투베이에프 선수가 보고 있었죠. 자, 킥 타이밍에 카운터 넣어보는 장백호. 저렇게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 선수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손을 흔들어주면서 서로에게 역정보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큰 공격을 하나 꽂아놓기 위해서거든요. 특히 지금 장백호 선수, 방금도 보셨다시피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고 카운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원하는 겁니다, 양 선수. 자, 안정적으로 바디 노려보는 투베이프. 그리고 투베이프 선수의 스탠스가 살짝 높다 보니까 장백호 선수가 아까 태클을 한번 노렸던 건데 그 이후에는 태클 시도는 없습니다. 일단 압박하고 있죠, 펜스 쪽으로. 제비 가드를 뚫고 들어옵니다. 자, 확실히 투베이프는 한방 있어요. 그 뒷손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잽으로 셋업을 하고 있는 모습. 헤드킥도 한번 날려봅니다. 자, 저런 큰 공격들이 사실 장백호 선수 보고 뒤로 물러서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고 있고 케이지 커팅까지 해주면서 동선을 차단하고 있는 장백호입니다. 자, 잽 날카롭습니다, 장백호. 저 지금 투베이프 선수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평소에 원하던 그림으로 경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인앤아웃을 좋아하는 선수인데 지금 계속 펜스에 몰리니까 동선이 차단돼 있죠. 도는 쪽으로 킥도 차주고요. 장백호 선수 영리합니다. 상대방의 동선도 미리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압박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죠. 다리 데미지 있어요, 지금 투베이프. 야, 우리 저렇게 극단적으로 무게중심 앞에 쏠리니까 투베이프 선수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없죠. 와, 이런 거 보세요. 타이밍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장백호. 자, 롱가드까지 활용해보면서 좀 거리를 벌리려는 투베이프인데 장백호 선수의 거리 싸움이 너무 좋습니다. 자, 계속 압박하고 있죠. 헤드킥. 지금 장백호 선수는 결정타를 노리기 위해서 자, 그 방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셋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운터. 자, 이런 동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 바디 이후 안면 콤비네이션 좋았습니다, 투베이프. 저렇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어퍼컷까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파이터예요. 자, 바디로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투베이프. 전략을 바꿨죠. 자, 양훅. 경기 종료 1분 전. 경기 종료 1분 전. 자, 어느덧 1라운드는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잽. 제가 말씀드린 장백호 선수는 진짜 격투기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투 들어갔고요. 다시 케이지 커팅. 상대방이 동선을 차단합니다, 장백호. 내 펜스에 몰아넣고 굳이 선제 공격을 안 한다는 거는 카운터를 걸어놓겠다는 거거든요. 자, 타이밍 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이죠. 케이지 레슬링. 오히려 투베이 레슬링으로 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있진 않고요. 자, 목을 잡으면서 방어하고 있는 장백호.
자, 등에 매달. 자, 일단 들어 올렸어요. 방어 깔끔했습니다. 장백호. 지금 안면 펀치 조심해야 되고요. 이러면 과연 저지들이 판정을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우리 박호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라운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1라운드에 사실은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예, 역시 이제 2라운드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국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뭐 우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네. 애설요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보면서 안박을 하면서 한국 우리는 많이 많이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위 데미지적인 부분에서 후배파 선수가 더 많이 데미지를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야, 맞습니다. 왜 이러냐면 역시 우리 뭐 심판분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채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채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겼을 거라고 하지만 또 채점 부분에서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온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심판마다 또 기준이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AFC 같은 경우에 그리고 BIFC도 마찬가지고 저지들이 데미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컨아웃. 키르기스탄의 투베이프 선수 세컨측의 퇴장이 좀 늦었습니다. 저라면 뭐 예,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뭐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 뭐 예, 어디 부상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좀 일단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라운드 2!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회 5분씩 2라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장백호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카운터를 노리고 있죠. 가드까지 내려보면서 다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 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백호고요. 야, 위빙까지 했는데 투베이프 선수의 정확도가 꽤 높았습니다. 펀치. 오! 야, 박자 끊어주면서 오른손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야, 투베이프의 날카로운 투. 말씀드린 대로 투베이프 선수도 원투가 또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자, 양쪽 다리 오므려 주면서 일단 테이크다운 시도를 했던 투베이프 케이지 레슬링까지 이끌고 갑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등까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백호 선수가 저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선 손목 컨트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 롤링 하나요. 자, 하측 관절이 나올 수 있죠. 이러면 자, 니바 톨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지금 하측 관절기 다리가 펴지면 니바가 완성됩니다. 투베이프 선수 그것 모를 리 없고요. 그 과정에서 파운딩 많이 맞습니다. 자, 장백호 선수 위기. 아, 지금 데미지 있어요. 그리고 투베이프 선수 등을 잡고 양후기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 초크가 들어갔. 태빙하고 지금 롤링 해주고 있고 자, 꽤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희 각도에선 자,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투베이프 선수 인상을 찡그릴 좀 힘을 다해서 결국 탭이 나옵니다. 아, 순간 니바를 노리는 움직임까지 좋았는데 아, 저런 이제 서브미션 시도가 좀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게 실패를 하면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쉽게 서브미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LDR 투베이프 선수는 이로써 4연승에 성공했고 4번 경기 모두 피니시 승리에 성공합니다. 잘하긴 잘하네요. 네, 타격도 깔끔하고 깔끔하고 네, 그라운드에서 뭐 파운딩이나 컨트롤 우리 서브미션 캐치까지 BIFC 3경기 마이너스 70.4kg 라이트급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라운드 2분 8초 리오네이키드 초코에 의한 탭 아웃 블루 코너 LDR 토바에프 선수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강합니다. 요새 키르기스탄에서 진짜 강한 선수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LDR 투베이프 선수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장백호 선수 아쉽게 오늘 패배한 대로 전체적인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힘이 네. 남아 있었거든요. 제3경기 시상은 1라운드 자체가 보안항공사 본부장 그 아니라 국민의힘 대변인 이용훈님 그리고 가수 이대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해설하다가 선수랑 인사하는 경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네. 아 제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해설을. 아니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아유 네. 제가 초보라서 지금 뭐 저는 뭐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해설을 또 잘 못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네 말씀 이어가자면 장백호 선수가 힘이 다한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본인의 타이밍도 계속 노리고 있었고 네, 서브 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도 두 배로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빛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공격적인 파이터거든요. 네. 3승 3패가 사실은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해보는 게 이 선수들한테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FC 그 넘버링 데이 29 그거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나누고 혹시 많이 궁금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챔피언들 네,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기가 지금 다 잡혀있나요? 어떤 상황이죠? 네, 확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단지 지금 상대 선수, 이용 선수들, 8명 선수들 중에 몇 명 선수들만 못 맞추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간단한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비에프 선수의 승리 소감 인터뷰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싸라무 알레이쿰. 부산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своих братьев Нурбека Исмаилова Нуку братан Кутманка пара ассаламу алейкум Ахмат за поддержку Альянс Сила Михика Ахмат чок сизге дам алла разы болсун Организация средняя Сейчас 번역해 줄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LGR 선수가 첫 번째 감사드리는 말 하고 싶대요. 감사드린 말은 자기 형제 감사드리고 오늘 격리하러 온 사람들한테 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경기를 만드는 그 단체한테 감사드린대요. 네, 겸손한 멘트 또 감사 인사를 전한 투비에프 선수였습니다. 시스템 부드시 미치당에서 간다에 아이투게 등했지.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Хорошая страна, впечатления только хорошие, хорошо встретили. Я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организацию, я хочу подраться за пояс в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категории 70.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 회사 단체에서 70kg으로 메달 타고 싶대요. 70kg급이면 네, 예. 챔피언의 포부를 밝혀줬습니다. 다시 한번 네,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건데 제3경기 승리를 해주신 LDR 선수가 지금 챔피언이죠. 선수에게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다음 대회 또 홍준영 선수의 잠정 타이틀도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보니까 투베이프 선수 어떻습니까? AFC 타이틀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요?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네. 박재현 선수한테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홍준영 선수한테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라이트